알겠습니다. 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 이어서 가겠습니다. 와우넷 서호수 전문가님 나와 계시죠? 안녕하십니까? 예, 조정의 연속 선상에 오늘도 있다고 봐야겠죠? 오늘 상황 어떻게 보시는지 전략은요? 네, 글로벌 증시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영향으로 일단 우리 증시는 출발부터 갭 다운돼서 출발할 걸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많은 그러나 지금 시장은 21선의 상승 각도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단방에 내려가지는 않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반등의 강도를 보면서 다시 한번 전략을 수립하자,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코스피 지지와 저항입니다. 먼저 1차 지지라인 1987포인트인데요. 여기는 시가로 이탈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바로 이 2차 지지라인이 오늘과 내일 중에 바로 그 테스트가 들어올 것 같습니다. 5주 이동평균선인데요. 현재는 1967포인트만 입니다만은 장중에 주가가 내려올수록 약간씩 변동은 일어난다는 점도 참고해 주십시오. 자, 그리고 저항라인입니다. 1차 저항라인은 2011포인트입니다. 그리고 2차 저항라인은 2045포인트. 뭐 오늘은 별로 위쪽으로는 지금 뭐 신경을 안 쓰셔도 되겠습니다. 자, 글로벌 증시 다우지수 전혀 그 갈자리에서 가지 못하는 상태에서 약간의 그 하락 쇼크가 들어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5주 이동평균선이 살아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추세는 아직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우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이번 구간에서 이 5주선이 이탈이 됐을 경우에는 상당히 큰 하락 쇼크가 나올 수 있다는 것도 참고적으로 제가 미리 말씀을 좀 드려놓겠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유지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십시오. 자, 수급 점검입니다. 지금 현재 코스피가 위로 못 올라가는 이유가 굉장히 간단합니다. 투신권 매도가 연일 나오고 있고요. 이것을 받아치는 외국인들이 강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외국인들이 이제 환시장에 관련된 부분 때문에 외환시장이 1114억 미터를 안 빠지고 있죠. 그런 부분 때문에 강한 매수가 들어오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러나 시장이 하락에 대해서는 연기금에서 받쳐주고 있다라는 것, 이것이 하나의 위안이 되는 정도지 큰 전체적인 수급은 좀 밀리는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닥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상방 각도가 지금 상승 5파가 나왔기 때문에 어저께도 말씀드린 바 같이 물량을 이제부터는 줄여나가는 파동이 단절이 되어버렸습니다. 5일선이 이탈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물량을 줄여나가는 전략이고요. 우리 시장 같은 경우는 코스피 그림 보면서 잠깐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그림에 두 가지 부분을 표시를 해놨는데 이것이 바로 그 21선의 각도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해놓은 그림이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 같이 코스피의 21선의 각도는 현재 우상향으로 살아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에서 주가가 밑으로 내려온다 하더라도 바로 꺾이질 않죠. 바로 지지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단방에 내려가는 그러한 현상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코스피는 내려오게 되면 다시 5주선 위치에서는 튕겨져 올라가는 이러한 구간에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바로 이 반등의 강도가 어디까지 나오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이고, 그 반등의 강도를 보면서 재차 투자 전략을 수립을 하자라는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반등의 강도를 체크하자고 하셨습니다.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코스닥은 또 브레이크가 좀 걸린 상황이고요. 예, 오늘 관심 종목 어떤 거 보고 계신가요? 네. 자, 오늘의 관심 종목은 풍산이라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국제 유가는 지금 약간 떨어졌지만 국제 금값은 그대로 그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맞물려서 돈 가격 역시도 상승세를 기록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풍산이라는 종목의 주력 제품이 동이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갈 자리는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급도 상당히 양호한 상태고요. 매수 가격은 34,300원, 종가 아래쪽으로 매수를 해주시면 되겠고, 목표 가격은 37,000원, 그리고 손절매 가격은 32,000원이 종가로 이탈되면 손절매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관심 주까지 서호수의 카운트다운 전략이었습니다. 와우넷 서호수 전문가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8